손님이 지금 바지를 가져오셨는데 고쳐달래요. 어딘가 모르게 좀 안 이쁘다고. 제가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지금 앞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안 이쁩니다. 여기 뭐 봉화대 쪽 밑에가 이뻐야 되는데 안 이쁘잖아요. 이렇게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엉덩이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양이 이렇게 지금 뭐 기저귀 청소 같이 돼 있잖아요.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한번. 옆에를 뜯어도 되는데 뒤쪽으로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보면 이 앞쪽에 하고 안쪽에 하고 뒤쪽만 뜯어가지고 가랑이 안쪽 가랑이로 해가지고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리는 골반 바지니까 여기다 입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술자들은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수선집 하는데 조금 뭔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은 이것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질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지껏 어려운 것만 하다 이렇게만 해도 벌써 곡선이, 힙에 곡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쪽으로 뜯어서 재단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옆으로 돌아보세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안 이쁜데 여기까지 지퍼 밑에까지 뜯을 거예요. 뜯어가지고 이 남는 양을 쳐내버릴 겁니다. 그기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뜯어가지고 재단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찝을 때 이렇게 찝었죠. 이 정도. 조금 이게 스판에서 스판은 아닌데 활동량이 조금 있는 것이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뜯을 때 어떻게 뜯어가지고 재단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박는가. 박는 것은 안 찍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뜯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렇게 거울로 봤듯이 표시를 했잖아요. 입어보고. 그래서 이제 뜯어야 되잖아요. 뜯어야 될 때는 안쪽에서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얼마만큼 줄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빼내고 뒤집어서 바지 통은 줄일 게 아니잖아요. 통은 줄일 게 아니고 뒤쪽하고 지퍼 밑에 앞판 고마대 쪽으로 줄일 거기 때문에 이쪽을 뜯는 겁니다. 뜯으려면은 지금 오비는 기장을 이렇게 허리는 안 줄이더라도 여기를 뜯어야 여기를 재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뜯고 하면은 맵시가 제대로 안 납니다. 이 한쪽으로만 줄이려고. 이쪽까지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울 것도 없는데 이것은 이쪽에서만 해서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힙이 지금 얼마냐면은 36 정도 되네요. 36 정도. 아까 제가 찝었잖아요. 허리는 맞으니까 허리는 그대로 가고요. 가고 이 선을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선이잖아요. 이 선이. 이 선을 참작을 해서 잘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제도 세탁하시는 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 영상을 좀 자세히 안 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다는 겁니다. 줄 때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이 양이 이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에서 몇 인치가 나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2인치만 이렇게 2인치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스판 청바지 있잖아요. 허벅지에 딱 붙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옷이 편안한 일은 안 나옵니다. 일반 스판 바지 같은 경우는 딱 쨍기게 입으니까 뒤에서 막 울어서 그런데 이런 바지가 통바지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하게 입으려면은 최대한 빼주는 데까지 빼주는 게 좋아요. 이거이 많을수록 얘가 뒤에가 곡선이 잘 나옵니다. 힙이 없는 사람들도 힙이 좀 있어 보여. 힙이 없는 사람들 이거 작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폼이 안 납니다. 밑에가 쑥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여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제 티파인저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옷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게요. 잘랐잖아요. 그러면 앞판을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다. 앞판이 또 문제잖아요. 아까 앞판이 많이 남아가지고 안 이뻤잖아요, 여기가. 이 곡선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런 겁니다. 남자 지퍼를 이렇게 뜯어놓으면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의 옷은 그렇게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박혀져 있는, 접혀져 있는 선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 수정하는 거죠, 지금. 어디서부터 수정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원래 접혀진 데죠. 그러면은 이 접혀진 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릴 겁니다. 좀, 한 1cm 정도 더 내주는 거죠. 곡선을. 쌓이는 양이, 이 앞에가 길면 길수록 옷이 안 이쁩니다. 곡선이 너무 돈것 같죠? 약간만 덜 돌게. 이제 깎을 때 이렇게 깎을까요? 이 선으로 안쪽으로. 지금 깎아진 선이니까 이것은 오버칠 때 깎을 때 그냥 깎게끔 놔두고 여기는 잘라버리겠습니다. 1cm만 두고요. 깎을 때 이렇게 깎는 거죠, 이제. 바뀔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 바뀐 선은 이제 쳐내고요. 모바르크를 쳐와가지고, 박는 모습을, 모바르크를 치기 전에요. 여기다가 심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옷이 안 울어요. 꺾임선 얘기잖아요. 지금 가위집이 들어가 있죠. 앞뒤만 이렇게 수정해줘도 옷을 고쳤을 때하고 안 고쳤을 때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여기 어차피 오바로 쳐줘야 되니까 잘라버리겠습니다. 남들에게.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지퍼만 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하고 맞춰야 되겠죠. 앞쪽에 안마의자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퍼를 먼저 달고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퍼 길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퍼 길이가 이 정도 되죠.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초보자들은 하다 보면은 바늘이 물려가지고 바늘이 부러집니다. 그럴 경우는 빼내고 한 번만 미싱으로 도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그럼 미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박으면 됩니다. 지금 이 길이를 봤을 때 도마대가 여기서 이렇게 박혀야 되니까 박혀야 되니까 끝지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한 번에 놓고 똑같이 박아야 되겠죠. 먼저 안쪽에를 박고 박고 나서 지퍼를 다는 거예요. 그건 또 제가 찍을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기다 힘지를 붙였잖아요. 늘어나지 말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가 없은 경우에는 이게 안 보이게 붙여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붙여야 되겠잖아요. 우라가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붙일 때 여기까지만 힘지 붙여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힘지를 붙여줘야지 안 그러면 늘어나서 못 박아요.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금 반대로 박으면 돼요. 여기서 시작할 때에 똑같이 놓고요. 이렇게 이 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제가 같이 표시해 놨으니까 이 선을 여기에서 똑같이 놓고 이렇게 접어진 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접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 맞춰서 접어진 대로 같이 놓고 똑같이 놓고 똑같이 놓고 여기까지 와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끝났죠. 끝났으면은 지퍼가 이게 쇠가 있어가지고 바늘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괜찮은데 초보자들은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셀 빼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박아야 됩니다. 지퍼가 더 이상 벌어지진 않잖아요. 이렇게. 어렵죠. 지금 올려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여기서 이렇게 약간 1mm 정도 이렇게 나오게끔 박아야 돼요. 여기 박을 때도.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 나중에 지퍼가 보여봅니다. 이렇게 박았을 때는. 여기에서 한 1mm, 2mm 정도. 딱 끝에서 걸리게끔. 딱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그대로 박아주면 되겠죠. 밀리면 안 됩니다. 근데 반듯하게. 이 노루알이 지퍼 위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반듯하게 박힙니다. 밀리지 않고요. 안 그러면 밀립니다. 이게. 이쯤 했으면은 지퍼를 내리고 그대로 똑같이 박아주면 되겠죠. 이건 마이다드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박으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쪽을 박을 거예요. 이쪽을 박을 때는 이렇게 펴가지고 한번 박아줘도 되는데 그냥 박아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박아줘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넓을 때는 그렇게 박지만은 좁게 박을 때는 남자 옷이 아니고 여자 옷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반듯하게 자연스럽게 놓고 이 부분이 지금 카메라가 비치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안에가 실이 겹쳐져야 됩니다. 지퍼 달 때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매를 해주고요. 한 1cm 정도가 나와서 살짝 돌려줍니다. 한 번 더. 그러면은 지금 노루발이 이 사이로 지나갈 거예요. 그럼 노루발이 이 끝으로, 이 끝이 노루발 끝이 이 끝으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박으면서 밀리면 안 되겠죠. 이게 밀리지 않게끔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겹쳐져서 이 부분이 안 보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박아놓으면 보여버리겠잖아요. 이렇게 겹치게끔, 약간 겹치게끔 했고, 그대로 타고 올라오면 노루발이 이 지퍼에 걸리기 때문에 틀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박았죠. 박았으면 지퍼를 내리고 그대로 쭉 반듯이 박아주면 됩니다. 반듯하게. 밀리잖아요. 밀리지 않게끔. 지금 보면 지퍼를 한번 잠궈볼까요? 여기는 다 물렸잖아요, 지퍼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퍼를 잠겼을 때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겹치니까 안 보이잖아요. 잠궜을 때 양쪽에 찐빠가 나면, 찐빠는 일본 말인가요? 이게 잠궜을 때 양쪽에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잠궈가지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해서 박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지금 실점이 너무 많잖아요.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밀려서 그럽니다. 박을 때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박냐면은, 지금 이 부분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짚어 내리고요. 여기까지 딱 박으면 되겠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때려주면 저쪽으로 딱 맞을 겁니다. 이건 이제 일본말로 가사리라 그래요. 가사리라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안쪽에끔, 안 보이게끔 박는다는 거죠. 이걸 안쪽 가사리라고 그러거든요. 밑에 치가 물려야 되잖아요. 박을 때게 조심스럽게 조금 천천히 한 발을 팍 박아버리지 말고요. 거의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겠잖아요. 딱 감춰져가지고. 이쪽은 완성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 부분을 박아야 되는데, 지퍼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해서 표시를 일단 조금 해줍니다. 조금 늘려놨나 봐요. 일로 박아야 되겠죠. 일로는 여기 아까 표시를 여기다 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로 박아야 되니까 이제 바늘을 꼽아 놓고요. 놓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높낮이가 저쪽하고 맞을 거 아닙니까? 마이너드 맞습니다. 여기 마이너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퍼가 마이너드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표시해놨잖아요. 이 선 높낮이 표시, 저쪽 지퍼 높낮이거든요. 이렇게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똑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나머지는 쭉 늘려가지고 한 번에 박아볼 텐데. 그럼 일단 한번 지퍼를 한번 잠궈볼까요? 위에 아래가 맞는지. 이렇게 놨을 때 딱 맞잖아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내려놓고, 그대로 이렇게 때려보면 돼요. 지금.
더 박아주면은 안쪽으로. 틀어줘. 처음에 그렇게 박았어도 되면 고마대가 좀 너무 지금 짧아요. 요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다가 범위를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 지퍼 끝나는 시작하는 부분 해주면은 여기가 튼튼해서 잘 됐잖아요. 이제 마이크를 좀 더 달면서 딱 달면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들 많이 박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박아주는데 원래는 이렇게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 고마대 쪽이 이쁘고요. 앞에가 자연스럽게 둥근 선이 딱 나와요. 이렇게 박아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벌려서 그냥 박거든요. 여기 터질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박아주겠습니다. 위에서 때리면 되겠죠. 이건 무과사리라 그랬다고 했죠. 무과사리는 무는 중국말인데 한무이고 없으면 자 가사리 일본말인데 스테치 보이지 않는 스테치 항상 하다보면 위에치가 밀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밑에치를 땡겨서 잡아주고 위에치를 이어주고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위를 약간 이렇게 벌려주면서 그러면 전에 바뀌었던 데는 사람들이 옷 만들 때는 이렇게 보이게 했지만 저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제가 더 좋다는 건가요? 우선 다 만들었습니다. 겁니다. 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다려서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부터 오른쪽 주머니부터 다리는 거겠습니다. 남자 옷이고 여자 옷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계신 곳이라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복선을 만드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드디어 옷이 완성됐고요. 앞에 보니까 괜찮습니다. 옆을 한번 써보십시오. 옆도 잘 나온 것 같고요.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로 쭉 한 바퀴 쭉 돌아보십시오. 쭉 돌아보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하나를 보시고 예, 괜찮습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계십시오. 마음에 드십니까? 예, 감사합니다.